충남 서산시 인지면 몰리 어르신과 함께한 노장물패 1단계부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뚜껑을 열어라! 네, 선수 두 분이 나오셔서 점수가 적혀있는 뚜껑을 열어보실 텐데요. 그 점수보다 두 분이 부른 노래의 점수 합이 그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뚜껑을 열어라 대표 선수 두 분 모셔볼까요? 네, 좋습니다. 두 분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두 분이 마을 대표로 이제 한 곡씩 선곡을 해서 노래 부를 텐데, 그렇죠. 이 뽑은 점수의 만큼의 노래방 점수가 나와야 됩니다. 이상이 나와야죠. 자, 그러면 어떤 뚜껑을 고르시겠어요?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두 분이 네. 합심을 하셔서 자. 하나를 골라주세요. 네. 큰 거 해야지. 큰 거. 이왕이면 큰 거. 응, 기왕이면. 자, 잡아서 점수를. 점수. 자, 하나, 제가 공개했습니다. 하나, 둘, 셋. 160점. 160점. 우와. 예. 최저 점수를 뽑으신 거예요. 자, 그럼 두 분 중에 먼저 우리 조유순 여사님께서 도전곡 사랑의 이름표 박수로 정해주세요. 이름표를 붙여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다만 사랑한다면 확실하게 붙잡아 놓치면 깨어지는 유리알 같은 사랑은 아픔인 거야 청 주고 밤 주고 사랑도 주고 이제는 더 담남일 수 없잖아 나는 너만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예예. 자, 첫 번째 도전자 우리 조유선 여사님의 노래방 점수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점수 주세요. 89점. 네. 잠깐만요. 미녀 같은 걸 좋아하는데 아, 미녀. 이런 탑성은 별치럽장이 나도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를 네. 의상을 잘 입고 나와야 점수가 올라왔는데 의상을 잘 챙기질 못해갖고 근데요 아, 지금 저 우리 어르신 네네. 지금 연세가 72 그 72인데 그러세요 죄송합니다만 구두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구두 굽이 이렇게 높아요 이거 하이힐이거든요 우리 어르신들께는 아니, 그러니까 역대 노장불패 뚜껑을 열어라 그 마을 대표의 가수분 중에 네. 오늘 최고의 베스트 드레서 아니 근데 네. 어르신 연세 이렇게 높은 구두 신고도 이렇게 춤을 잘 추시고요 아, 눈밭에서 한 번도 안 자빠졌던 게 아니 저 살아오시면서 나는 이제 마지막 소원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소망은 우리 인간 안 죽고 오래오래 같이 사는 게 소망이지. 자, 잠깐 좀 모실게요. 네. 우리가 11살이 많으셔. 그러니까 11살이. 네. 네. 우리 어르신이 해준 것 중에 우리 여사님 해준 음식 중에 어떤 게 제일 맛있으세요? 밥. 밥. 밥만 맛있으면 반찬이 뭔 필요 있습니까? 그럼요. 밥만 맛있으면 되니까. 예. 아, 알겠습니다. 아, 인상이 참 네. 좋으세요, 우리 어르신. 오래오래 사시려면 예. 스트레스 안 받고 즐겁게 해드려야 되거든. 볼에다 뽀뽀해 주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어르신들이 맨날 자 그럼 오늘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자 우리 어르신들 더 건강하시라고 뽀뽀 구름도 울고 넘는 울고 넘는 저 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산골 우리 마르고 정옥다 잡조에 묻혀있네 이종염 노인의 총무님께서 불러주신 고향 무정 노래방 점수 주세요 81점!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 89점에다가 네. 81점 합치면은 170점 그렇습니다 고점 점수가 160점이면 10점 플러스가 됐네요 그렇죠 1단계 뚜껑을 열어라 도전 달려라 달려 아유 어딜 저렇게 급히 가신디야 잠깐 서봐요 아니 노인의 장님 어디 그렇게 가신대 아하 이분이 노인의 장님이시구만요 어디 그렇게 가세요? 아 내 누리하고 이거 게임 이거 풀러가느라고 그래요 말 시키지 마려 왜요? 빨리 가야 하니까 하하 그니까 노인 회장님이 찰떡궁떡 스피드퀴 이제 첫 번째 선수시구만요 이제부터 이 100개의 단어를 잘다 외워야 하는데 잘하실 수 있겠지요? 아이고 대답은커녕 뒤도 안 돌아보고 가시네 같이 가요 집에 거장 숨도 안 쉬고 왔는데 아이고 바쁘게 들어가시는 거 보니까 짝꿍 찾는 거 같지요? 야 며느리 오늘 와서 이거 게임 풀자 예? 오 이분이 며느리요? 이쁘다 이뻐 이거 풀이 할 텐데 네? 아버님이 불러서 나오긴 했는데 며느리는 걱정이 좀 되나 본디요? 7년 전 베트남서 시집 온 호티라이 씨 큰 며느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집안의 주춧돌인디요 홀로 계신 아버님을 월매나 잘 모셨으면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이 효행패를 다 받을 것이오. 장하다 장여. 지금은 문제 다 똑같은 땀봉 짓고 땀봉 이야 설명 한번 똑 부러지게 은혜요. 며느리 걱정 안 해도 되겠지요. 땀봉 있잖아요. 입이 커요. 입이 커요. 몰래 살고 있어요. 아고? 아니고 입이 커요. 아마. 네. 아 잘한다. 그리고 이 땀은 길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베트남에서 아기 때 먹어봤어요. 뱀. 네. 아이고 그걸 어떻게 또 한 번에 맞추신디야. 그리고요. 그것 이거 똑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운을 나왔잖아요. 코스모스. 코스모스. 네. 어떻게 알아맞히셨어요? 아하 코를 만지면 코스모스라 이거지요. 그리고 원래 남자 그거 꽃만 그것만이 여자한테 선물 사줘요. 이게 내가 기억이 안 나네. 뭔지는 아는데도 내가 묻어갔는데. 그래요. 여자가요. 남 아니 설명은 됐는데. 아이고. 알긴 아시는 것 같은데 입 밖으로 이게 잘 나오질 않지요? 장미. 아 맞아 장미 장미. 네 냄새 좋아요. 그리고 원래 여자 그거 잘 좋아했잖아요 우리 여자니까. 근데 여자들은 원래 장미 좋아한대요. 선물 안 해주셨어요? 아 예.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몇 송이? 몇 송이? 26송이 또 해야 되겠네 그냥 한 개만 돼요 장미 한 송인데요?
네. 마음 있잖아요, 마음. 예, 이 기회에 마음 듬뿍 담아 꽃 한번 선물하셔요. 이거 윤석 건데 이걸로 보면서 연습을 해보자고. 아이고, 딸내미가 공부하는 단어짱꺼정 총출동. 무지연이 열심히 의시네. 네. 이거 개나리 아가. 유병순이가 누구냐? 원래래. 아이고, 아버님 그걸 며느리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유병순이는 모르는 사람인데. 아이고, 잘 나가다가 마을 사람 이름에서 딱 막혔네. 옆에. 아이고, 그건 며느리한테 진짜 어렵겠는데요. 그날 오후 마을 회관. 그렇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지요. 단어장에 나오는 마을 사람들 얼굴을 일일이 확인하러 왔구만요. 귀엽다 할머니요. 어떻게 설명해요? 귀엽다. 아, 귀엽다 할머니. 아, 이분은 이쁜 할머니. 이쁜 할머니. 귀엽다 할머니. 아이고,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도 이쁘고 다 이뻐요. 유병순이가 내가 누구요? 내가 유병순. 유병순아, 아주머니. 분회장이라고 그러세요. 쉽죠? 쉽죠? 여기서 잠깐. 네. 네. 저기. 원래 지금 분회장님이라고 그러셨죠? 아하, 스피드 퀴즈 두 번째 선수 찾았구만요. 동네 대술사에서 부준 일을 마다 않고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의 부녀 회장님. 아, 이렇게 점심 차리는 것부터 응? 어르신들 챙기는 것 거정 손 안 가는 데가 없다니까요. 아이고야, 이제야 남편 분 오셨네. 아, 시간 없이 얼른 얼른 오셔요. 연습 늦었다니까요. 덥석 단어장부터 지어주는디. 아이고, 이게 뭔 상황인가 싶은디요, 그죠?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야. 배드민턴. 아, 또 이만한 방맥이로 공이 지금. 여러분이 훌라후프. 이건 진짜 젊은데. 황영조. 마라톤. 얼쑤 잘한다. 스키. 아이고, 정답 말하면 땡이요. 아니 아니야, 그건 난 그렇다 하고 막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타는 거, 큰 짓이야 이렇게 타는 거. 응. 그리고 아, 저게 무지 어렵네. 뭔디 그러신디야? 와, 풀 많이 났다. 와, 풀. 아이고, 맞히는 거 보니까 신기하죠. 아이돌 이름 과학, 아이고, 딱 보기에도 어려운 주제구먼. 잘 맞히시네. 타임머신? 너 말고? 나노? 아이고, 설명 참 기가 막히네. 예, 박수 받을 만 흔해요. 아니, 그래도 알아듣는 게 잘해요. 제작한 것만이 아니야. 아이고, 난리 나셨네. 설명을 잘해 지어요. 설명도 잘하고 아주기도 잘하고 내일 머리는 진짜 잘하고. 예, 서로 모르는 것은 알콩달콩 물어가며 이렇게 애교스러운 설명도 적어놓고 한 단어 한 단어 연습하는디요. 환상의 짝꿍들답게 최고의 기록에 도전해볼까요? 아, 양 팀에게 각각 100초의 시간을 드리는데요. 두 팀이 합산해서 총 30문제 이상을 맞춰야 이 단계는 성공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미리 문제를 드렸기 때문에 통과는 없습니다. 열심히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호티라이 준비됐나요? 네. 자, 회장님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 시작! 베트남 사람 좋아하는 쌀국수. 정답. 큐. 감독. 정답. 아, 이 아래부터 묶자는 옷. 원피스. 정답. 제가 좋아하는 꽃. 장미. 정답. 귀엽다 아줌마네. 김기용. 정답. 판 없는 옷. 조끼. 정답. 사막에서 찾는다는 동물. 사막에서. 낙타. 정답. 베트남 돈. 통. 정답. 마우이에서 목자님. 마야 삼전불. 정답.
제가 잔일정. 청바지. 정답. 잘하시네요. 코웨이 꽃. 코웨이 꽃. 꽃. 코스모스. 정답. 이보다 안주머니. 장. 저자순. 정답. 지금 해 이 프로그램. 노장불패. 정답. 김고 징그룹. 팸. 정답. 유명한 저씨. 유명동. 정답. 우리 집. 기와집. 정답. 와우. 거꾸로. 도마도. 정답. 베트남 옆에 있는 나라. 캄보디아. 정답. 잘하시네요. 조금 더. 제가 아니 우리 먹으러 가는 것 아니 우리 음식 먹으러 가는 것. 강월도. 정답. 정답. 집 많이 모여 있는 것. 아파트. 정답. 낙하고 인삼. 삼계탕. 정답. 제주도 잠. 야, 아, 여기까지. 세상에. 와. 세 문제 남겨놓고 다 풀었어요. 박수. 와. 다운을 보시게요. 와. 와. 화이팅.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으로 와서 우리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더 쉽게 설명을 하고. 야. 아버님 보물 1호가 누구라고요? 며느리요. 아 여기 아니, 계시는 여기 이런, 계신 이 호티라인 이런 네. 멋진 예쁜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는 아들이 있으니까 며느리를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보물 1호가 며느님이요? 그렇죠. 2호는요? 2호는 우리 손녀 딸. 손녀 딸. 네. 저기 저기 있는 3호는, 저기. 3호는? 3호는 탄생을 해야 3호가 됩니다. 아직 3호는 없습니다. 아 그러면 또 다른 손 둘째 손주. 둘째 손주나 예, 예, 손녀 예. 아드님은 뭐예요 그러면은 그게... 아들은 네. 한 10호쯤 될까요? 아 저기 아드님이 앉아서 듣고 계시는데 웃는 게 아니네요 우리 아드님. 우리 아까 장미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네. 한 송이도 지금껏 못 받아보셨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송이도 없어요. 한 송. 그런데 한 송이도 없는 거야. 그렇다면 아이고야. 오늘 노장불패 방송을 위해서 혹시나 신랑이 그 우리 어르신의 보물 10호가 보물 1호를 위해서 준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10호 아, 뭐 들고 오네요 보니까. 자 오늘 자, 사실 깜짝 이벤트 네, 보물 1호, 2호와 보물 10호가 예, 예 박수. 아니 근데 우리 보물 2호가 할아버님께 뭔가 또 보석함을 가져왔어요. 네. 아니 근데 아니, 일단 아버님 열어보세요. 네네네 열어보세요. 이 안에 뭔가요? 아, 뭐 사진인가 봅니다. 네네네. 가족 사진인가 본데요. 네 한번. 아니 흑백 사진이에요 이거. 짠! 여기 이제 보여드렸고 우리 어르신 네?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이게요?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네. 이게 병원에서 나온 그 사진 같은데요? 병원에서? 네. 근데 네. 이걸 왜 가져왔을까요? 이게 뭐 왜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네. 지금 생각으로는 네? 보물 3호가 탄생하지 않을까? 우리 어르신 예, 예. 문제 잘 맞추신 이유가 네. 보니까 눈치가 백단이시네. 자, 그러면, 정말 과연 맞는지 네네. 보물 1호가 1호의 네. 설명. 아, 이 사진 아기 사진 챙겼어요. 아기 이세가 우와 우리 어르신 네. 지금 보물 3호의 네. 이 탄생을 그렇게 소원하셨었다면서요. 네. 예. 아, 그래도 아니, 아버님 근데... 아버님 보물 2호하고 3호가 생길 수 있는 거는 네. 보물 1호만 잘해서는 그런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보물 10호도 네.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3호가 생긴 거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 그러면, 아드님께도 그래도 잘했다고 칭찬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네. 네. 보물 10호를 줄려가지고서 네. 네? 네. 한 6호쯤 해야겠네요. 아, 지금 올라오셨어요? 네. 야, 야 보물 많이 발전했어요. 3호 만들어드리니까 네. 6호까지 올라왔어요. 네, 네, 네. 우리 아드님 기분 어떠세요? 6호까지 올라왔어 지금. 애기 얻은 것보다 더 기쁜 일인데요. 애기 얻었으니까 6호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어르신 네. 이 사진을 보니까요 잘 생겼네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네네. 이제서 알았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요. 오늘 저 일부러 네. 제가 저 방송국 우리 저 작가분들이 얘기하지 말라고 어르신께 오늘
깜짝 선물해드리려고 일부러 비밀로 했습니다. 우리 정말 딸처럼 아껴주시는 아버님께 전하실 이야기가 있으시다고요. 네. 아, 제가 베트남에서 여기 왔는데 6년 동안 아버지가 딴처럼 잘해주고 그리고 가끔은 미워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니 끝까지 이뻐주고 맨날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 며느리 최고다 이쁘다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가 감사한다고 감사하라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더 열심히 살더네 살아서 좋겠어요. 그럼요 더 열심히 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니 얼마나 안 예쁘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니까 아, 제가 이제 요 사이에서 나와야겠습니다. 네. 예, 예, 저 그래요. 저 봄을 1호 좀 해주세요. 아, 제가 눈치 없이 1호 2호가 있는데 네네. 봄을 135호가 거기 서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 저도 봄을에 들어간다니 네. 다행입니다. 자, 네. 근데 정말 저는 통과 없었죠.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세 문제 남겨놓고 네. 과연 지금 여기 몇 점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할 텐데요. 몇 개의 단원지? 자, 몇 문제를 맞췄습니까? 21문제! 우와! 우와! 진짜. 우와! 우와! 역시 보물은 보물이네요. 아, 이게 네. 노장불패 한 이후로 이렇게 점수 맞은 목표입니다. 없었어요. 수염이고요. 예. 그러니까 네. 우리 보물입니다. 그러니까요. 보물. 맞습니다. 자, 네.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모리 보물 며느리에게 박수. 네. 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팀은 부부가 나오셨습니다. 조인석, 유병순 내외가 문제를 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100초고요. 통과는 없습니다. 부담은 없을 거예요. 아홉 문제 이상만 맞추면 2단계는 성공입니다. 준비! 준비되셨죠? 시작! 스타 초상한 날? 도롱기념일 정답! 내가 마늘밭에서 무엄해요? 김매기 정답! 갈치? 생물 정답! 너 말고요? 나노 정답! 거짓말 부른 가수 이름? 와. 빅뱅 정답! 아침 점심 사이에 먹는 거? 실천 정답! 설명을 친한 거? 배드민턴 정답 반지 여기다 끼는 거? 반지 끼는 거? 보석 정답 월남 말고? 베트남 정답 I a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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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확합니다 정답 내가 자기 집에 가서 사는 거? 시집살이 정답 5월 5일? 어린이날 정답 여자들 이쁘라고 이렇게 하는 거? 어른이 정답 과자끼리 맛 붙여놓은 거? 와플 어, 정답 서울서 살다가 시골로 와서 농사 짓는 거? 진홍 정답 우리 동네 이장 이름? 임진곤 정답 저기 뭐 맨든 그거 그, 처음엔 그지 같았지만 큰 나무 된 사람? 장영실 자기하고 나하고 처음에 만나서? 첫날밤 정답 파리 말고 파리 말고 프랑스 정답 정답 아이고 우리 그냥 날이 좋아가지고 우리 김치가 조금 맛이 강한 시크릿. 거 같았어 떡국 먹는 날 설날 정답 코코넛 믿지 마라 이구 정답 달라라 잡은 건 탕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가운데 좀 보실게요 자 근데 두 분의 문제 중에 예. 주옥 같은 네 정말 설명과 답이 나왔습니다. 참 네. 재밌어서 설명이 네. 더 듣고 싶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아니 세상에 김치가 시큼해서 뭐 좋다고요? 우리 김치가 시큼. 그게 시크릿? 시크릿. 네. 가수 신세대 가수 이름이었는데 네. 그게 맞춰주셨고 저는 과자를 붙여서 먹는 게 뭐예요? 두 개를 붙여서 먹는 게. 아 바닷길이 와플.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저는 와. 정말 장영실 우리 정말. 네. 과학자. 정말 우리 과학자로서 정말 그 유명하신 분이 어떻게요? 다시 한번 아니 세상 이걸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예. 저기 뭐 만든 그거 그, 처음엔 그지 같았지만 큰 나무 된 사람? 장영실 두 분만 전략이었으니까요. 전략이었으니까. 아, 전략이었으니까 괜찮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신세대 슈퍼주니어의 노래도 잘하시고요. 아. 빅뱅 설명도 제대로 그러니까요. 하셨어요. 슈퍼주니어 노래
정확하게 부르시던데요. 다시 한번 청해봐도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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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한국말로는 미안이다 그때 해지야. 이 방송 보실 때쯤이면 원곡과 어떻게 다를지 아마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문제 중에 예. 섣달 금음날이 결혼기념일이라고. 네. 네. 섣달 초사한 날. 근데 작년 그때 결혼기념일에 아주 펑펑 우신 일이 있으셨다는데요. 아니 왜 우셨어요? 결혼기념일날 좋은 날. 결혼기념이 40주년인데요. 네. 제가 선물을 사다 달라고 했는데 안 사줘가지고. 아니 꼭 찍어가지고 선물을 사다 달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 걸 분명히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네. 안 사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랬죠? 그 선물이 뭐였는데요? 어떤 선물이셨어요? 껌 한 통이에요. 껌 한 통? 껌이요? 아니 세상에. 아니 그거 지금 천 원도 안 되는 건데. 황금 한 장도 아니고 예. 껌 한 통을. 까먹었어. 남자들은 이렇다니까요. 큰 건 안 잊어버려요. 올해 대신 큰 걸 저 껌보다는 더 큰 선물을 원하시면 올해는 선물을 해주는 걸로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원하는 선물 말씀하세요. 껌보다는 커야 됩니다. 네. 안아요. 네. 왜 왜? 이런 이런 데가 간지러서 못한대요. 그런 거 못한대요. 어떤 것도 괜찮아요. 네. 원하는 거요? 원하는 거. 아니면 뭐 행동으로 현금. 행동으로 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요. 꽃다발. 꽃. 네. 꽃다발. 꽃다발. 몇 송이? 65송이. 65송이. 야. 아, 어머님 나이에 맞춰서. 네. 야. 65. 자, 꽃 꽃은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네. 마음에 드는 장미가 됐든 어떤 꽃이든 65송이를 꼭 채워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 그리고요. 네. 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난해 못 하셨던 껌도 이렇게 하나 네, 해서 네, 예 그렇게 같이. 선물 좀 드려주세요. 껌도 65통. 네. 야 정말 네. 예 올 아. 올 결혼 기념일에는 울 일 없이 네. 예 웃으실 네.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두 분이 몇 문제를 맞췄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문제인가요? 22문제. 정말 잘하시네요. 세상에 와. 기록에 기록을 깹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단계 자 도전 성공! 성공!